동일한 일세대. 어. 뭐가요? 뭐 있지 않아요? 9시 일세대. 신정플루. 아, 그 신정플루 걸린 연예인으로? 어, 타미플루가 들어오기 전에 걸려가지고. 고생 많이 백신이 했네. 나오기 전에, 백신이 나오기 전에. 그럼 면역력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그때 일본에서 걸려서. 어. 네. 다행히 일본에는 이제 백신이 있었어요. 아, 아~ 어, 미리 준비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해놔서. 네. 그것 때문에 일찍 나신 거예요? 네, 뭐 아홉 시 일찍 좀 불쌍하게 나왔지만 마스크 쓰고. 너무 많은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빨리 한국에서 완치 시켜서 더 좋은 앨범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그때 진짜 마스크 쓰고 인터뷰하는 영상 나왔었어요. 네. 아, 기억이 나요. 아, 그만 좀 끼워. 선생님 이게 뭐야? 리액션 괜찮아요? 리액션. 아, 진짜. 아, 리액션 괜찮아요? 이게 뭐야 그게? 아, 정말. 이정현 씨가 사실 이사님께서 소속사 이사님께서 화신만큼 꼭 나가야 된다. 네. 아, 진짜예요 그 말이? 저는 아까 제작진 얘기해서 중국에 있는 제 팬클럽. 네. 분들이 화신을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화신만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중국 팬들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먹히지? 아, 약간 이선 씨 때문에. 아, 그래요? 아, 이선이 이제 많으시니까. 지금 표정 관리 안 되고 보기를 못 들어. 아, 저는 이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될까? 애매하죠. 예. 아니, 너무 맞는 말씀을. 어, 그렇구나. 이 팬들의 반응하고 달리 이정현 씨는 개인적으로 화신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김선 씨 때문이라고. 왜, 왜요, 왜요? 아,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네. 공연을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제 오프닝 쇼가 앙드레겐 선생님. 예. 네. 선생님이랑 이렇게 인사하다가 희선이 소개시켜줄게 저연해서 무대 밑에서 이렇게 희선아 그러니까 희선 언니가 아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바로 그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개할게 정연이 언니 안녕하세요. 근데 언니가 어머 이런 소리는 그때는 안 그러면 김희선이 아니야. 제가요? 네 설마. 못 보셨나 봐요 저를. 그때 뭐가 오해가 있었겠지. 네네.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이 안 좋은 사람 따로 있어요. 네. 아담한 안 보였나 봐. 뭐야 있어.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게 공부 못해. 너무 아담하시니까. 아니 뭐 키가 50cm도 안 돼요. 안 보이게. 안 선생님 뒤에서 충분히 안 볼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뒤에서 해볼게요. 아니 진짜. 아는 게 있잖아요 둘이. 의외로 친하네. 말도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친구예요. 아 친구구나. 사실은 저보다 누나일 거예요. 전 친구할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입사 더 빠르기 때문에. 근데 나이를 물어보더니 나이가 같더니 그 다음부터 친구하자고 그러대요. 그것도 없이. 김성균 씨는 제작진하고 인터뷰할 때 계속 동갑이라고 표현했고 김현욱 씨는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저는 김영 씨라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도 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뭐 한류처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저도 좀 이렇게 업혀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은 나도 똑같아. 김현욱 씨가 제가 업혀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자꾸만 업어달라고 하죠. 아니 자꾸만 업어달라고 하죠. 아니 현욱 씨가 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원빈 조인성. 제가 조인성. 아침 토크쇼를 하는데 원빈 조인성이요?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 어디서 그런 낭설이 나온 거예요? 아 진짜예요. 아줌마들 무시하는 거지. 예. 아니 어머님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어머니들이 저기 정체가 뭐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일단 결혼하신 근데,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 엄마야? 근데, 누구 엄마냐고. 근데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긴 좋아하시더라고. 얘기를 네. 하니까. 아, 싫어하진 네. 않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꼭 믿어주세요. 첫 번째는 네. 결혼하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알았어. 두 번째는 아나운서 중에 행사 탑3 안에 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섭외 순위로. 와. 네. 저는요, 근데 아나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원하는 이제 행사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격식 있고 좀 포멀하고 이런 행사를 아나운서를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한 4,500명이 됩니다. 네. 네. 이 협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딱딱한 행사라도 두 번 이상은 웃기자. 아. 거기 있는 분들을.
그것도 그냥 막 유머러스하게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웃기는 게 아니라 격조 있게 뭔가 거기에 맞는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 네가 웃기네.